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치찌개예요. 다시마 말린 생강이에요. 밑에 깔아주시고요. 여기에 김치 지금 먹어도 아주 맛있는 김치. 여기에 표고버섯도 넣어주세요. 말린 표고버섯이에요. 국물 시원하게, 국물 감칠맛 나게. 여기에 제주도 오겹살, 여기에 돼지고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 새우젓. 감칠맛도 나고. 마늘이에요. 여기에 청양고추, 파, 양파. 고춧가루. 네, 명이나물 생와사비. 이렇게 해서 불 좀 세게 하고 부글부글 부글부글 끓여주세요. 김치를 매끌매끌 맛있게 먹으려면 한 20분 이상 끓여줘야 해요. 뚜껑 닫고 20분 후에 봬요. 야구볼 준비하러 가야지. 열어볼게요. 짜잔! 오, 예. 아주 좋아요. 잘 물렀어요. 잘 물렀죠? 부부 심심합니까? 두부 골라먹는 재미, 집어먹는 재미로 두부 몇 개. 골라먹는 재미로 두부도 몇 개 넣었어요. 그리고 마무리는 파김치, 돼지고기 김치찌개에는 파김치가 들어가야 아주 맛있어요. 국물까지
이렇게 해서 더 얼큰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고춧가루 더 넣어서 드세요. Last, 후춧가루. Okay. 이렇게 해서 맛있게 밥이랑 드세요. 오겹살이 들어간 김치찌개였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